나바호. 나바호입니다. 나바호. 아메리카, 나바호. 나바호의 집을 갖다가 헛간이라고 합니다. 헛간. 헛간. 꼬리아죠, 꼬리아. 똑같습니다. 꼬리아, 헛간. 그 다음에, 아메리카의 라코타. 라코타 집을 갖다가, 그, 티피라고 하는데, 전통 그, 이렇게 생긴 모양이죠. 가죽, 동물 가죽을 갖다가 저거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 가죽을 이렇게 둘러쳤죠, 이렇게. 이 땅이면은. 이 티피. 라코타 티피. 뭐, THIPI, 뭐, TIPI 이래도 되고, TP. 우리말에 지배입니다, 지배 왜. 그러니까 북한 함경도 언저리에 사는 사람들이 말이, 넬레 지배와 디비 한단 말이다. 넬레 지배와 디비. 넬레 디베, 디비. 넬레, 내가 지배와 지비. 내가 집에 왔어 이 말이죠. 티비 넬레 디베 와 티비 옛날엔 다 그렇게 발음했다고요. 지금은 지 제이로 발음했지만 옛날에는 티티 티에이치 트뭐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한 발음입니다. 츠즈 집에 와 티비 집에 티비. 자, 그다음에 아즈텍 멕시코 아즈텍 TZ 사운드는 피자 할때 ZZ 사운드입니다. ZZ. 그래서 짜. 짜꽈리. 짜꽈리. Small hill, 언덕, temple, 절, 피라미드, 금자탑, 피라미드. 짜꽈리. 짜꽈리. 그래서 우리말로 이거는 대궐입니다. 대궐. 짜꽈리. 짜꽈리. 대궐. 또는 짜꽈리. 석굴입니다. 석굴, 석굴. 그래서 석굴암이 있지 않습니까? 석굴암. 그 유명한 신라의 석굴암. 대궐, 짜궐리, 짜궐, 대궐, 석굴. 다 같은 발음입니다. 이 코리아의 이 두 개로 이렇게 나왔다. 이 고구려 땅이 대궐, 큰 어마어마한 큰 돌로 지은 피라미드를 대궐. 신라시대 때 지은 피라미드를 싸꼴. 그리고 아즈텍은 짜꼴리.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잘 지어갈리. 잘 지은 집이단 말이죠. 집, 하우스. 잘 지은 집. House of Precious Greenstone. Precious Greenstone이 옥이랍니다. 옥. 뭐, 푸른 옥이라고 해도 되고, 응? 푸른색 옥이라고 해도, 요, 그린이라 해도 되고, 그 Precious Stone 옥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잘, 그냥 아즈텍 우리말 아닙니까? 잘 지은 깔리, 골, 집, 골 아닙니까? 골, 피라미드, 잘 지은 골, 깔리, 잘 지은 골.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데요. 단층. 자, 단층인데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단층. 단층이고 또 비슷한 말은 단확, 단확, 딱확. 근데 이 확이라는 발음을 옛날에는 뭐 이렇게 발음을 했겠습니까? 확, 단확, 단확. 후이, 후이, 단후이. 호아, 아, 단호아. 그래서 이게 아즈텍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한다? 떼우, 떼우, 쇼트. 떼우, 시, 호아. 단호아. 이거는 중국식 발음인데 옛날에는 거의 비슷하게 발음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호아. 떼오 쇼호 시호 떼오 쇼토. 그래서 이저이 단층을 갖다가 요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죠. 응? 떼화. 요게 지금 중요합니다. 요게 떼화. 나르틱 딕셔너리 이거 뭐 나왔들 나왔들 사람들 앉아가지고 지금 뭐 기공 수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흡이 막 나오고 있고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샤만 의식을 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짤지웃, 짤지웃, 짤, 짤지웃 갈리, 잘 지은 집, 하우스, 이렇게 나오죠. Of precious greenstone. 잘 지은 골, 집, 잘 지은 집.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옥을 딱 넣은 집. 아름답게 단층으로 장식한 거, 색을 넣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떼어 쇼크. 옥입니다. 옥이 단층이고, 단층이 옥이고, 그렇습니다. 푸른색, 비치색, 옥. 떼어 씌웠들. 그죠? 떼어 씌웠들. 단호. 단화. 단층. 같은 겁니다. 같은 거.